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저번에 들려드린 프랑스 동화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제 목소리와 함께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당나귀 가죽. 먼 옛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살았다. 이웃 왕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그의 왕국은 평화로웠다. 왕비는 아름답고 너그러웠으며 공주는 모든 면에서 자질이 뛰어났다. 수백 명의 신하와 하인들이 궁에 살았다. 왕은 말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또한 당나귀도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당나귀는 말들 한 가운데서 커다란 두 귀를 펼쳐 보이고 있었다. 당나귀는 한껏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 당나귀 발밑에 똥 대신 금 조각들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감사하게도 왕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복의 끝이 왔다. 왕비가 병에 걸린 것이다. 어떤 의사도 왕비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 왕비는 곧 죽을 것이었다. 왕비가 말했다. 당신에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재혼하고 싶으시다면. 왕이 말했다. 재혼이라고? 아니요, 절대 하지 않겠소. 왕비가 말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요. 만약 당신이 재혼을 한다면 저보다 아름답고 저보다 맘씨 좋은 여자여야만 해요. 왕비는 자기가 매우 아름답다고 여겼다. 그래서 왕이 절대 재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은 슬펐다. 왕비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왕비는 죽었다. 왕은 밤낮 없이 눈물을 흘렸다. 왕궁 사람들은 말했다. 왕께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신다.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몇 달 뒤 왕은 결혼을 원했고 새 여자를 찾았다. 그때 그는 왕비의 유언을 떠올렸다. 만약 당신이 재혼을 한다면 저보다 아름답고 저보다 맘씨 좋은 여자여야만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은 국 안은 물론이고 시골과 도시, 이웃 나라에서까지 샅샅이 물색했다. 죽은 왕비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자신의 딸이었다. 왕은 사랑으로 미쳐버렸다. 자기 딸과의 결혼을 원하다니. 그러나 공주는 이런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공주는 밤이고 낮이고 눈물을 흘렸다. 마음속을 꽉 채운 슬픔을 안고 공주는 아주 멀리 바닷가 성에 살고 있는 친척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이 아주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능력이 뛰어난 요정이었다. 요정이 공주에게 말했다. 공주님께서 왜 저를 보러 오셨는지, 왜 그리 슬퍼하시는지 알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울지 마세요. 제가 공주님께 드리는 말대로 하신다면 다 잘 될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건 아주 나쁜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를 격노하지 않게 하면서 이 결혼을 막을 수 있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버지, 제게 사계절 색깔이 들어간 드레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결혼해드릴게요. 왕은 강력하시고 부자이십니다. 그러나 절대 이 드레스 선물은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공주는 즉각 왕에게 그 드레스를 청했다. 그러자 왕은 재봉사에게 명했다. 사계절 색깔이 들어간 드레스를 만들라. 빨리 만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다음 날 드레스가 완성되었다. 황금색 구름에 파란, 하늘색의 아름다운 드레스였다. 공주는 드레스를 보고 기쁜 동시에 슬펐다. 공주가 요정에게 말했다. 드레스가 아름다워요. 그럼 결혼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자 요정이 말했다. 공주님, 더 눈부신 드레스, 달빛 색깔의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왕은 공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재봉사에게 명했다. 달과 똑같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지어라. 나흘을 주겠다. 주문한 드레스가 곧 완성되었다. 드레스는 달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공주는 아버지와 결혼을 해야 할 지경이었다. 다행히도 요정이 공주에게 일렀고 공주는 왕에게 또 다른 드레스를 청했다. 저는 태양빛 드레스, 훨씬 더 눈부신 드레스를 원해요. 사랑에 미친 왕은 이번에도 재봉사를 불러 명했다. 다이아몬드를 박아 반짝이는 드레스를 만들어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말이 되기 전에 드레스가 당도했다. 태양보다도 찬란하고 빼어난 옷이었다. 공주는 이 옷 선물들에 넋이 나가 왕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때 요정이 공주의 손을 잡고 귓속말로 속삭였다. 계속 선물을 요구하세요. 왕은 금 조각을 내놓는 당나귀가 필요해요. 그 당나귀가 없으면 당신을 결혼 제물로 요구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놀라운 짐승의 가죽을 달라고 하세요.
왕은 당신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왕은 계속 부자로 남고 싶어 할 테니까요. 요정은 많은 것에 대해 잘 알았지만 왕의 사랑이 부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왕은 즉시 공주에게 당나귀 가죽을 바쳤다. 왕이 당나귀 가죽을 가져오자 공주는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그때 요정이 와서 공주에게 말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 진정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런 다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분장을 하고 즉시 멀리 떠나세요. 여기 공주님의 옷과 거울, 보석을 챙길 큰 가방이 있어요. 거기에 또 제가 마술 지팡이를 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잡으세요. 그러면 가방이 땅 속에서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가방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방을 열려면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가방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흉측한 당나귀 가죽을 당신 등에 씌우세요.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공주는 요정과 헤어졌다. 그날 아침 신하가 왕에게 공주가 사라졌음을 알릴 때 왕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즉시 궁정의 집들과 길이란 길들은 모두 뒤지며 공주를 찾았다. 공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두 슬픔에 잠겼다. 더 이상 결혼식도 훌륭한 저녁 식사도 맛있는 과자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 공주는 계속 길을 걸어갔다. 얼굴은 먼지로 뒤덮였다. 이제 공주는 불쌍한 여자로 보였다. 공주는 일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누가 더러운 행색의 여자 말을 들어주고 싶어 하겠는가? 그렇게 공주는 떠났다. 멀리, 아주 멀리, 아득히 멀리. 공주는 한 농장에 도착했다. 마침 농장 여주인은 빨래와 돼지 키우는 일을 거둘 하녀가 필요하던 참이었다. 공주에게 당나귀 가죽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공주는 부엌 구석에 머물게 됐다. 다른 아이들은 당나귀 가죽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요일이었다. 공주는 아주 한가로웠다. 아침에 일을 마쳤고 오후에는 방에 머물렀다. 문을 잠그고 화장을 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다. 거울 앞에서 드레스들 중 하나를 입었다. 달의 드레스를 입거나 태양의 드레스를 입거나 계절들이 수놓아진 드레스를 입거나 하늘보다 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다. 공주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름답고 우아했다. 공주는 불행을 덜 느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공주가 숨어있는 농장은 어느 강력한 왕의 소유였던 것이다. 사냥 후 그 왕의 아들은 쾌적한 이곳으로 종종 친구들과 휴식을 하러 왔다. 그는 젊고 잘생기고 늠름한 왕자였다. 어느 날 당나귀 가죽은 왕자를 알아보았다. 보는 즉시 사랑에 빠졌다. 낡은 옷에 당나귀 가죽에 묻혀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만은 언제나 자신이 공주임을 지키고 있었다. 공주는 생각했다.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벌써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걸. 그러던 어느 일요일, 왕자는 농장을 산책하다가 뜰 안쪽 깊은 곳에 이르렀다. 당나귀 가죽의 작은 방 앞을 지나가던 그는 창문을 통해 공주를 보았다. 그날도 공주는 태양보다 더 눈부신 드레스를 입었다. 왕자는 오랫동안 공주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드레스구나. 그러나 저 아가씨는 드레스보다 더 아름다운걸? 마음씨가 좋은 게 틀림없어. 왕자는 사랑에 빠졌다. 세 번 왕자는 문을 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세 번 문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그 낯선 아가씨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었다. 왕자는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홀로 있었다. 밤이나 낮이나 왕자는 그 아가씨를 생각했다. 왕자는 더 이상 무도회에도 사냥에도 연극에도 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먹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랑으로 죽을 것 같았다. 왕자가 물었다. 뜰 깊은 안쪽에 사는 그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구인가? 그러자 사람들은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나귀 가죽이에요. 아름답지 않은걸요?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여자랍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건 정말 불가능하죠. 아니, 그건 그대의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나는 그 아가씨를 사랑하오. 그 아가씨의 얼굴을 본 기억을 내 가슴 속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소. 왕자의 어머니인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다. 내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이야기해다오. 왕자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나귀 가죽에게 케이크를 만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먹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왕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연을 알아보도록 했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 왕비님, 그 당나귀 가죽은 짐승보다 더럽고 추하답니다. 무엇보다 왕자를 사랑하는 왕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할 수 없지. 왕자가 계속 울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요. 당나귀 가죽에게 케이크를 만들라고 하십시오. 당나귀 가죽은 빻아놓은 밀가루에 소금과 버터, 달걀을 섞어 훌륭하게 반죽을 했다. 그리고 최고의 케이크를 왕자에게 주기 위해 자기 방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우선 손과 팔, 얼굴을 닦았고 그런 다음 일을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서두르다가 얼결에 밀가루 반죽에 반지를 빠뜨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공주가 작정하고 반지를 반죽에 빠뜨렸다고도 말했다. 나에게 물으면 공주 역시 창문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왕자를 보았다고 말하겠다. 여자들이란 모든 것을 보는 법이니까. 그러니 나는 공주가 반죽에 반지를 넣고 싶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그 반지가 왕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리라는 것을 공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케이크는 훌륭했고 왕자는 맛있게 먹었다. 다행히 왕자는 반지를 먹지 않았다. 왕자는 반지를 들고 그것을 유심히 보았다. 그는 반지가 아주 작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왕자는 행복했고 반지를 베개 속에 두었다. 그러나 왕자는 점점 더 병이 깊어갔고 의사는 왕자가 앓고 있는 병이 바로 상사병이라고 말했다. 왕자가 결혼을 해야만 낫는 병이었다. 왕자가 말했다. 저는 정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지가 손가락에 꼭 맞는 여자여야만 결혼할 것입니다. 왕과 왕비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젊은 왕자의 불행을 보면서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왕 세자비를 찾기 시작했다. 온 나라의 여자들은 반지를 손가락에 껴보려고 했다. 여자들은 그 반지를 끼려면 손가락이 매우 가느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여자들은 손가락 중에 하나를 잘랐다. 또 어떤 여자들은 과일 껍질 벗기듯이 손가락의 껍질을 벗겼다. 각자 반지를 끼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다. 공주들과 궁녀들 중에는 손가락이 아주 가느다란 이들이 있기도 했으나 반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도시의 여자들도 애썼으나 마찬가지였다. 어떤 여자들은 손가락은 예뻤지만 반지가 너무 작았다.
그야말로 수백 명의 여자들, 하녀들, 요리사들까지 도시와 시골 가릴 것 없이 찾아왔으나 손가락이 굵었다. 그 손가락으로는 반지를 낄 수가 없었다. 단 한 여자만이 반지를 껴보려 왕궁에 오지 않았는데 바로 당나귀 가죽이었다. 당나귀 가죽은 부엌 깊은 안쪽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공주 아닌가? 그러나 그녀는 공주였는데도 그럴 수 없었다. 진실을 알고 싶었던 왕자가 말했다. 그녀를 데려오시오. 왜 그 흉측한 짐승을 데려오라고 하시나요? 마침내 당나귀 가죽이 왕궁에 왔다. 그녀는 당나귀 가죽으로 감춰져 있던 희고 장밋빛이 도는 작은 손을 건넸다. 그러자 그녀의 손가락은 반지에 꼭 맞았다. 모든 귀족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즉시 왕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녀를 데려가고 싶어 했다. 당나귀 가죽이 말했다. 안 돼요. 저는 아직 왕자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옷을 입을 시간을 주세요. 공주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더 이상 누구도 웃지 못했다. 금발머리에 파란색의 큰 눈동자,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 왕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며느리가 자랑스러웠고, 왕비는 질투했고, 왕자는 행복해했다.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동양과 아프리카의 모든 국왕들이 초대되었다. 도처에서 초대객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당나귀 가죽의 아버지도 있었다. 한때 그는 딸을 사랑했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했다. 그가 말했다. 하느님의 은혜로 너를 다시 찾았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그때 요정이 도착했다. 요정은 사연을 전부 설명했고 저마다 공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나귀 가죽을 축하했다. 상드리움. 옛날에 어떤 귀족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자존심이 센 어떤 여자와 재혼했다. 그 여자에게는 모든 면에서 그녀를 쏙 빼닮은 딸 둘이 있었다. 한편 남자에게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냥하고 마음씨 착한 딸이 있었다. 이 소녀의 심성은 너무나 착했던 생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기 무섭게 계모는 못된 심보를 드러냈다. 그녀는 이 소녀의 착한 성품이 자기 딸들의 못된 품행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계모는 소녀에게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시켰다. 설거지와 계단 청소, 마나님이 된
계모의 방과 그 딸들의 방바닥을 닦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소녀였다. 이붓 언니들은 마루를 깐 방을 사용했고 거기에는 최신 유행의 침대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추는 전신 거울을 갖추었다. 반면 소녀는 다락방의 거친 집단 위에서 잠을 잤다. 가엾은 소녀는 커져가는 불평을 아버지에게 섣불리 털어놓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서 그랬다가는 오히려 야단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녀는 일과를 모두 마치고 나면 굴뚝 옆에 구석으로 가서 잿더미 속에 앉았다. 그런 소녀를 보고 집 안에서는 보통 퀼 상드리옹이라 불렀는데 첫째 언니보다는 심술이 덜한 둘째 언니는 소녀를 상드리옹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상드리옹은 볼품없는 옷을 입었는데도 아주 화려한 의상을 걸친 의붓 언니들보다 훨씬 이뻤다. 어느 날 왕자가 무도회를 열었고 나라의 모든 명사들을 초대했다. 이름이 알려져 있던 계모의 두 딸들도 초대를 받았다. 이 아가씨들은 기분이 들떠서 자기를 더욱 돋보이게 할 옷과 머리 장식을 고르느라 바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상드리옹에게는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언니들의 옷을 다림질하고 옷 소매를 둥글게 잡아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상드리옹이기 때문이었다. 언니들은 단지 어떤 식으로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만 계속 떠들어댔다. 나는 영국식으로 장식한 빨간 벨벳 옷을 입을 거야. 첫째 언니가 말했다. 난 평범한 치마만 있으니까 황금빛 꽃무늬 숄을 두르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해서 사람들 관심을 끌 거야. 둘째 언니가 말했다. 자매는 머리를 두 갈래로 말아 올리기 위해 솜씨 좋은 미용사를 불렀고 솜씨 좋은 전문가에게 얼굴에 애교점을 만들도록 시켰다. 상드리옹은 미적인 감각이 뛰어났고 자매는 그런 상드리옹을 불러 자신들의 생각이 어떤지 의견을 물었다. 상드리옹은 최선을 다해 조언해 주었고 머리 손질도 함께 해 주었다. 자매는 아주 만족했다. 상드리옹, 너도 무도회에 가면 기쁘겠지? 머리 손질을 하고 있던 상드리옹에게 자매가 말했다. 어머 언니들, 저를 두고 농담하는 거예요? 거긴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맞아. 무도회에 온 퀼 상드리옹을 보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다른 소녀였다면 언니들의 머리 모양을 비뚜름하게 손질했겠지만 상드리옹은 착했다. 그녀는 언니들의 머리를 아주 완벽하게 가꾸어 주었다.
언니들은 기쁨에 겨워 들뜬 나머지 이틀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제일 날씬한 치수에 맞춰 허리에 코르셋을 조이다가 12개가 넘는 끈을 끊어뜨렸고 줄곧 거울 앞에 서서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고대하던 행복의 날이 왔다. 모녀는 길을 떠났고 상드리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장 멀리까지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들이 보이지 않자 상드리옹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온통 눈물에 젖은 소녀를 본 대모가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저도 저도 상드리옹은 너무 크게 우느라 말을 마치지 못했다. 그러자 옛날의 요정이었던 데모가 그녀에게 말했다. 무도회에 가고 싶은 거구나, 그치? 상드리옹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네, 너무 가고 싶어요. 데모가 말했다. 알겠다. 내가 착한 소녀라면 내 너를 무도회에 보내주지. 그녀는 상드리옹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정원에 가서 호박 하나를 따오렴. 상드리옹은 즉시 제일 잘생긴 호박을 따서 데모에게 가져갔다. 따가면서도 그녀는 그 호박이 어떻게 자신을 무도회에 가게 해줄지 짐작할 수 없었다. 데모는 호박 껍질만 남기고 속을 파내더니 지팡이로 톡톡 두드렸다. 그러자 호박은 즉시 아름다운 황금 마차로 변했다. 이어서 데모는 쥐덫을 보러 갔고 거기에는 6마리의 생쥐가 산채로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데모는 상드리옹에게 쥐덫의 문을 조금 들어 올리라고 말했다. 데모가 빠져나오는 생쥐마다 지팡이를 대자 생쥐는 멋진 말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흰색과 회색의 얼룩점이 있는 아름다운 회색말 6마리가 끄는 멋진 마차가 탄생했다. 데모는 마차를 끌 마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그러자 상드리옹이 말했다. 쥐덫에 쥐가 걸렸는지 제가 가서 볼게요. 쥐가 있으면 마부를 시키면 되지요. 그렇지. 내 말이 맞구나. 어서 가보렴. 데모가 대답했다. 상드리옹이 쥐덫을 가지고 왔다. 거기에는 살찐 쥐 3마리가 있었다. 데모는 3마리 중 한 마리를 골랐는데 이유는 수염이 덥수룩했기 때문이었다. 데모가 지팡이로 이 쥐를 건드리자 세상에서 가장 멋진 턱수염을 기른 마부로 변했다. 이어서 데모가 상드리옹에게 말했다. 정원으로 가거라. 물 뿌리개 뒤에 도마뱀 6마리가 있을 거야. 모두 잡아오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드리옹이 도마뱀을 잡아다 주자 데몬은 하인으로 변신시켰다. 하인들은 장식이 달린 옷차림으로 즉시 마차 뒤로 뛰어올랐다. 그들은 평생 다른 일이라고는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일에 능숙해 보였다. 그때 데모가 상드리옹에게 말했다. 자, 이제 무도회에 가야지. 진짜 기분 좋지 않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 흉한 옷을 입고 무도회에 가도 될까요? 그러자 데모가 지팡이를 상드리옹의 몸에 댔고 그와 동시에 상드리옹의 옷은 금과 은으로 짠 천에 온갖 보석이 장식된 무도회 드레스로 변했다. 이어서 데모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유리구두 한 켤레를 주었다. 상드리옹은 그렇게 단장을 하고 마차에 올랐다. 그런데 데모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정을 넘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1분이라도 지체하면 마차는 다시 호박으로, 말들은 생쥐로, 하인들은 도마뱀으로, 무도회 드레스는 원래의 보기 흉한 옷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드리옹은 자정 전에 꼭 무도회에서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상드리옹은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무도회장으로 떠났다. 어떤 대단한 공주가 막 궁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한다는 전갈이 왕자에게 전해졌다. 왕자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왕자는 그녀에게 손을 건네어 마차에서 내려오도록 했다. 그리고 하객들이 모여있는 연회장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순간 고요해졌다. 춤을 추던 사람은 멈추었고 바이올린도 더 이상 연주되지 않았다. 모두들 이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미녀를 바라보느라 넋을 빼앗겼다. 어쩜 저토록 아름다울까? 연로한 왕조차도 상드리옹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왕비에게 이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본 지가 오래되었다고 속삭였다. 귀부인들은 상드리옹의 머리와 의상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꽤 실력 있는 미용사와 솜씨 좋은 재단사가 있기만 하다면 다음 날부터 당장 상드리옹과 비슷하게 꾸미려는 것이었다. 왕자는 상드리옹을 귀빈석 자리로 안내하고 곧바로 춤을 신청했다. 상드리옹은 우아하게 춤을 추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다시 경탄했다. 훌륭한 요리가 나왔지만 젊은 왕자는 일체 입에 대지 않았다. 오직 그녀를 바라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상드리옹은 언니들 옆에 앉아 있었고 언니들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했다. 왕자가 자기에게 가져다 주었던 오렌지와 레몬을 챙겨 언니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언니들은 상드리옹의 그런 행동에
몹시 놀랐다. 왜냐하면 언니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11시 45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상드리옹은 그 즉시 일어나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사라졌다. 상드리옹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데모를 찾아갔다. 데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다음 날에도 무도회에 꼭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말했다. 왕자가 그녀에게 와달라고 청했기 때문이었다. 샹드리옹이 무도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데모에게 한창 들려주고 있을 때 언니들이 문을 두드렸다. 상드리옹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러 갔다. 언니들 왔네요. 많이 늦었어요. 상드리옹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러나 사실 언니들이 무도회장으로 떠난 이후 상드리옹이 잠을 자고 싶었던 순간은 한시도 없었다. 너도 무도회에 갔더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거야. 언니들 중 하나가 말했다. 진짜 아름다운 공주님이 왔는데 난 그렇게 아름다운 분은 처음 봤어. 공주님이 어찌나 친절한지 우리에게 오렌지랑 레몬을 나눠줬어. 그 말을 듣고 상드리옹은 아주 기분이 좋았다. 상드리옹은 모르는 척 그 공주의 이름을 언니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언니들은 공주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왕자님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라 애를 먹었는데 그녀를 알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내놓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에 상드리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세상에, 언니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도 그 공주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보트 언니, 언니가 늘 입는 그 노란 드레스 말이에요. 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자 자보트가 말했다. 뭐라고? 천한 제뚜성이에게 옷을 빌려주라는 말이니? 그 말인즉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지. 상드리옹은 거절하는 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을 편하게 가졌다. 언니가 드레스를 빌려주려고 했다면 오히려 크게 당혹스러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이 두 아가씨는 무도회에 갔다. 상드리옹도 갔다. 전날보다 훨씬 더 치장을 했다. 왕자는 줄곧 상드리옹 옆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했다. 이 젊은 아가씨는 지루한 줄 모르고 왕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가 데모가 경고를 했던 그 시간을 깜빡 잊어버렸다. 자정을 알리는 첫 번째 종소리가 들렸다. 아직 11시밖에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드리옹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암사슴처럼 사뿐하게 빠져나갔다.
왕자가 그녀를 쫓아갔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그녀의 발에서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져 떨어졌다. 왕자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주워들었다. 상드리옹은 몹시 숨차하며 집에 도착했다. 황금 마차는 사라졌고 하인도 없었다. 걸치고 있는 옷은 남루했다. 무도회장에서 떨어뜨린 것과 같은 작은 유리구두 한 짝 말고는 그 화려했던 것들 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왕궁의 문을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혹시 어떤 공주가 나가는 것을 못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시골 처녀로 보이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어떤 소녀가 나가는 것을 본 것밖에 없다고 했다. 두 언니가 무도회에서 돌아왔을 때 상드리옹은 언니들에게 이번에도 즐거웠는지 그 아름다운 공주가 왔는지 물어보았다. 언니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공주는 서둘러 떠났다고.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렸고 왕자님이 그 한 짝을 주워들었는데 무도회가 끝날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았다고. 또 분명 왕자님은 유리구두를 신었던 그 아름다운 공주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언니들의 말이 맞았다. 며칠 뒤 왕자는 결혼을 공표하는 나팔을 불게 했기 때문이었다. 유리구두가 발에 꼭 맞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선 공주들에게 유리구두를 신겨보았다. 그 다음은 공작 가문의 여자들과 궁정의 모든 여자들에게 신겨보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두 언니에게도 유리구두가 당도했다. 언니들은 구두 안으로 발을 넣으려고 모진 애를 썼다. 그러나 둘 다 끝까지 신을 수 없었다. 언니들을 바라보던 상드리옹은 자신의 구두를 알아보았다. 상드리옹이 웃으며 말했다. 제 발에 맞는지 저도 한번 신어볼까요? 그러자 언니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비웃었다. 그러나 유리구두를 신겨보는 일을 맡은 시종은 상드리옹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녀가 뛰어나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종은 상드리옹의 말이 옳다고 왕자의 명령은 모든 소녀들에게 유리구두를 신겨보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시종은 상드리옹을 앉게 하고는 작은 발에 유리구두를 신겼다. 그러자 마치 양초라도 바른 듯 유리구두는 상드리옹의 발에 꼭 들어맞았다. 두 언니는 너무 놀랐다. 그러나 상드리옹이 주머니에서 나머지 한 짝을 꺼내 신자 이번에는 훨씬 더 놀라서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대보가 도착했고 상드리옹이 입고 있는 의상을
지팡이로 두드리자 상대리용은 전보다 훨씬 화려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제야 비로소 두 언니들은 무도회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공주가 상대리용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언니들은 상대리용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고통을 주고 못되게 굴었던 것을 사죄했다. 상대리용은 언니들을 일으켜 세우고 품에 안으며 말했다. 언니들을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그러니 언제까지나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 달라고 부탁했다. 시종들은 상드리옹을 무도회에서 입었던 차림 그대로 궁으로 데리고 갔다. 상드리옹을 본 왕자는 그녀가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뒤 왕자는 상드리옹과 결혼했다. 상드리옹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가 고왔다. 두 언니를 궁으로 와서 살게 해주었고 같은 날 궁정의 두 귀족과 결혼을 시켜주었다.